헛되지 않은 성도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천국 가는 거, 영생의 복이요, 멸류관이 복이요. 네, 이런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육적 영혼 복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또한 요한삼서를 읽어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되다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육적인 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들이 하나씩 받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혹시 못 받았다 그러면 천국에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육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을 못 받았다면 억울하게 생각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는 없으니까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첫째, 죄 수명을 못 채우고 죽을 일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죄 수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한다고요? 죄 수명을 다 채우고 죽는 것이지 죄 수명을 못 채우고 교통사고로 아작이 나서 죽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일찍 죽을 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치매 걸릴 일은 절대 없어. 뭐가 안 걸린다고요? 치매. 혹시 감염병은 걸리고 고혈압은 걸린다 할지라도 치매는 절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느냐? 치매를 걸리면 예수님을 지가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보면은 며느리 왔는데 네가 누구냐? 그런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네가 누구냐? 아주머니 왜 왔어요? 그러잖아요. 시험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치매 걸려가지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설령 예수 믿다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 할지라도 치매는 안 걸리게 돼 있다. 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치매 안 걸려요. 우리 어르신들 걱정 허들덜덜덜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혹시 물론 건강히 살게 되는데 건강히 사는데 절대 치매에 걸리게 없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요 생년필을 다 칠해내야 돼요. 그리고 늘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앙이 없앤다 이 말이죠.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일찍 죽을 일이 없어요. 내 날수를 못 채우고 비행에 행사할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복을 받는데 우리의 날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수명 다 나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은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은 계속해서 낳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때문에 낙태하거나 애를 못 낳는 일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든 방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해를 놓는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 마귀새끼라 이놈이. 이놈이 마귀새끼. 마귀새끼는 조금 기분 나쁘게도 받아야 돼요. 마귀새끼라. 다른 건 뭐 욕을 못하면 마귀새끼. 마귀새끼 이놈이 아주 우리에 있어서 재앙이나 화를 가져오진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놈들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성도에게만 줬대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교회 나오면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그래서 성경책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성경책이 빳빳해서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넘어가야 돼요. 하도 지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에 17절 보세요. 70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더라 말하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한 것 같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을 제어할 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딱 결박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걸.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홍길동이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다음에 두 번째, 마귀야! 홍길동이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라. 내가 예수님을 명령하느니 마귀의 결박을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그 결박으로 묶고 있다가 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결박으로 딱 묶고 있어야 돼요. 끈으로 묶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끈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 암흑이를 묶고 있는 결박 끈이 이 시간 풀어지기를 원하노라. 마귀야 너희들의 모든 계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선언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원래 천사는 원래 여기에 뱀과 전갈, 원수는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한 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반역의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이 사탄인 루시퍼가 하늘의 3분의 1 천사를 끌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끌고 대항을 했더니 하나님께 쫓아갈 때 그때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을 때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모양이 바뀌어요. 뱀으로 전갈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 누가 가서 하와를 꼬여요? 뱀이 꼬이잖아요. 뱀이. 그래서 이 뱀인데 뱀에서 제일 잘생긴 뱀을 뭐라고 하죠? 용이라고 해요. 잘 보시나. 우리 딴 나라에서 왔어요. 누구예요? 뱀에서 가장 잘생긴 놈이 누구예요? 용이 아니야, 용. 그래서 용은 사탄을 지칭해.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그 비늘이면 비늘이 틀려요. 비늘이 틀려, 비늘이. 그 정도로 그 용이에요. 타락해서 뱀이 되긴 됐는데, 뱀들의 우두머리는 마귀는 용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놈은 뱀이나 전갈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뱀과 전갈은 독이 있어요, 독이. 전갈도 독이 있고, 뱀도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전갈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데, 뱀이 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 좌절하시옵소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집안에서 떠나가라. 명령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암호하기를 묶어있는 귀신은 이 시간에 떠나가야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시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회사나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요 자기가 자기를 전혀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잘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 어느 날 도둑아 가라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만 내버려 봐. 우리 알고는 있으나 가만 내버려 봐요. 그러면은 도둑이요 나 아무도 모르지. 난 아무도 몰라. 그럼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냥 가만 둬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성도의 권리는 성도의 첫 번째 권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복도 안 걸리고 건강히 살기로 복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모든 악과 그 다음에 질병과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것들을 주장하는 귀신들을 영장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땀 흘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 하는 권리? 땀 흘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땀도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면 뭐예요? 그건 도둑놈이라. 그건 도둑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아니 9장, 9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4절 있으니까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있는지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은 누가 그래요? 소가 그러죠. 그렇죠. 밭은 누가 갈아요? 소가 갈아요. 그런데 곡식을 떠는 소와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운대요. 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곡식을 떨다가 떠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밭은 갈다가 밭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망을 안 씌운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니까, 일을 안 한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줄 필요가 없겠지만 일을 했으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니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에 기록했겠느냐.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떠뿌린 사람은 육적인 것을 거둬들일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고린도서 9장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충분히 우리가 쓰고 살고 우리가 그것을 넘치도록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자, 저는 목회자가 안 되고 한의사가 됐으면 지금보다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저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치료하는 건데, 양반의사는 양만 지어주고 뭐 이렇게 기교로 하지만 한의사는 만져보잖아요. 사랑이 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전도 좋아하겠어요, 그죠? 참 전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한의사인데, 내가 한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제가 교사를 하는 교사 이런 걸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코를 딱 깨가지고 저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죄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냐. 나한테 하나님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냐. 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세상에 나도요. 저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인정받고 저 충분히 그럴 자신 있어요. 나. 세상 사람에게 내가 일을 했어도요. 어느 데 가서 내가 한 번도 꾸준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120%를 한다는 사람이에요, 사람. 나는 어디다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기를 그렇게 내가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도대체 코가 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전도 못하는 제 한이에요. 제가 한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목사라고 한다 하면 응답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지. 이 목사 얘기를 이렇게 쉽게 잘 듣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것이지. 정말 피부치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아, 이 목사가 괜히 됐네. 네?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 아래에서 들으면 너희들 왜 전도 안 하니? 이 얘기 지금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깨닫지는 못해. 지금 깨닫지는 못하네. 우리 성대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목사 안 되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한 1년에 10명씩 내가 앉혀놨다니까. 틀림없어요. 내가 내 일하면서 내 직장 다니면 내가 10명 앉혀놓은 일도 아니야. 진짜요.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주변에 가면은 세상 속에 얼마나 세상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목사 주변에는 목사 아는 사람이 붙어있을 수가 없어.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 친구들 보면 항상 술파티라. 근데 목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어? 아니 나는 아무 침투가 있는데 제가 가서 어? 복음사가 부르겠어요. 축복기도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 그들도 모르는데 목사가 있으면 거꾸로. 그러니까 안 돼요. 모임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속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하면서 결국에 봐라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뭐 때문인지 아냐?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만 나와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않았을 때 목사는요 세상에 살면 목사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버렸어요. 그러면 목사가 받을 네, 이 상급이 없느냐?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가 됐다고 쳐보세요. 선교사는 너무 거창한. 자, 내가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로 갔다가 이슬람권에 갔더니 어느 날 붙들려가지고 잡아서 내가 목을 쳐서 죽였다. 그런 일이 요즘 있습니다. 교회에다 불을 질려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 세계.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아까 내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수명을 다 채우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수명의 수완이 다 찰 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죽인 거야. 살인시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살인한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인 것인데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5살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내가 원래 살아야 될 나이가 80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수명이 80세였어. 그런데 45세에 죽으면 어때요? 35년 어디로 간 거예요? 35년 어떻게 돼요? 잘 죽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35년은 살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72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받는다 이 말 아시겠죠? 그죠? 이 땅에 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그 중에 뭘 버린 게 있어요. 원래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건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 전토 이런 것을 땅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이런 것을요 얼마든지 그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교사 나가봐요. 부모님을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자식을 놔두고 갈 때도 있다고요. 충분히 나는 자식 잘 키우고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권리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때로는 이걸 놔두고 갈 때가 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는 부여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적어주실 때 이 땅에서도 백배를 받게 하고 천국에서 영생은 다른 당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돼. 아까 45세 만약에 순교를 했다 합시다. 그럼 35년 동안에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흔치않은 그게 죽임을 당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 할 자가 되게 준대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넘어가도록 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만 잘 알아도요 제가 예전에 착각을 안 했을 텐데 왜냐하면 첫째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라 얘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이 그 전에 공중으로 무슨 재림해가지고 이 땅이 뭐 환란 이게 아니라 이것은 끝에 마지막 한 번이 있는 일인데
7년 8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시킨다. 3년 반 전에 또 휴거시킨다. 이런 거 있는데 다 가짜예요. 왜? 그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는 부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활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 20장에 보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이야. 그 전에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 이제 처음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20장에 이미 재림했어요. 지상계를. 아니 19장에. 19장에 이미 지상에 재림했고 20장에 이제 첫째 왕국을 이룰 때 그때 부활하던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참여했던 사람이라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나는 세상과 활강 풍파 나는 안 받고 나는 휴거대 올라가느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딱 주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미리 우리는 더 이상의 활강 안 받고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 올라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보상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으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 시간을 내서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남에게 부림받을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남을 부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수종들은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보니까요. 첫째 부활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두 번의 부활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때 예수님 사람이 다 부활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다 왕노라는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왕노라는 이 지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아까 100배를 받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받아요? 천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잖아. 어휴, 내 시간이 아까워 죽겠네. 목사는 왜 나를 불러라. 내가 왜 이 정도 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내가 왜 총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그러고 있으면 상처받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권사가 되고 그래. 우리 집사람 얘기였죠. 내가 사모가 내가 생겨줄게. 나 지금 고기 부글거려. 어디 밥을 틀리냐고 하지. 어디 나 붙잡았어. 그러면 썰맞다 버렸다. 다시 물렸다. 새벽까지 다시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 새벽에 나와서 다시 밥 먹고 집에 와서 또 밥 차려도 그래. 우리 집사람 어르신이 할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모님 내가 왜 사모를 빼앗아가 그런데 내가 이 고생을 해! 그냥 집사님들 다 발차례씩 다 줘! 부회장들 다 줘! 왜 내가 힘들어 내가 사모인데 내가 이 전화 한 번만 드려야 돼. 내가 밥한 사람이야!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기분이 있긴 있겠는데 근데요 주님을 위해서 누가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은가. 아,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 얘기야 보니까 아 미안해요. 아니 한참 저 뒤에가 있었어요. 예지가 반대였는데 내가 착각했네. 아 한참 우리 집사람 뒤에 있었어. 아 너무 괜찮아. 예지가 어쨌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사면요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도 한 시간 더 하면 돈을 받고요. 회사에도 한 시간 더 하면 일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할렐루야. 충분한 보상을 이 땅에서 해주기에서 천년왕국을 만든 거야. 하나님. 천국을 가라. 안 데려가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왕노를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21장 넘어가봐요. 21장 24절 26절 2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의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 땅의 왕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때 그때 왕들로 참여한 예, 보상했던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땅의 왕노를 했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그리 가세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은 이 땅에서만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들어가서 왕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놓고 있으니 새벽에 와서 공부 끊일만 하죠. 할렐루야. 새벽에서 공부 끊일만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남의 성분을 받고요. 내가 시켜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섬겨준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저도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다시 또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요일에 청소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가끔 드냐면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청소해? 가끔 그런 생각이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게 밀거내지는데 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도 조금씩. 네.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를 하겠어요? 여기서 설교만 하고 말만 하고 명령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땀 흘리며, 땀 흘리며 같이 수고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주고 가셨잖아요. 다 섬기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에 보상해 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땅의 왕권을 그대로 가서 천년 또 영원 세계에 왕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니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의 일을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